강상의 청풍과 강가에서 부는 청풍 맑은 바람, 저녁에 산간지명을 산골짜기에 하늘에 걸려있는 밝은 달. 강상의 맑은 바람하고 산간에 걸려있는 달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돈 내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절집안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 내야 되지만 강두구에서 청풍의 맑은 바람을 내가 피부로 스치고 느끼고 상쾌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 또 저렇게 충천에 걸려있는 밝은 달을 본다고 해가지고 누가 시비하고 돈 내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조물주가 우리에게 선물 준 거 아니에요. 선물.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되고, 만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청풍하고 명호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날부터 자기가 상하는 거죠. 그렇죠. 연못 속에 맑은 달이 찍혀가지고 모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 걸로 건들려고 연못 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렇지만 도인들은 안 그렇죠. 수행하는 사람. 밝은 달도 자기 모습이거니 하고 연못 뚝에 가만히 앉아서 달을 보고 앉아있으면 그 밝은 달 모습이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포기해버렸을 적에 바로 한 모습이란. 내 몸뚱이도 자기 것이라고 집착하니까 많이 먹으려 그러고 잘 입히려 그러고 그게 병이 되는데, 이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 열심히 그저 닦고 씻고 공부하고 살아간다는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큰 병은 안 들려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도 마찬가지죠. 중생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이 최고라고 항상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최고 지식이라고 살아가는데 만나면 부딪히는 것이 요즘 지성인들이다. 서로 도반인 입장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부하면서 도라고 하는 게 뭔 것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 것인가, 여기에 뿌리를 받고 초점을 두고 기초가 형성이 되면은 안 맞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결혼했을 때에 언제 뭐 예행 연습하고 결혼합니까? 아들 딸 놓고 살면 큰 사람 적은 사람 어울려서 잘 어울려. 그러니 도를 알고 문장을 읽는 동파도 강상의 강우의 맑은 바람하고 산간의 밝은 달은 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인공이다. 자연은 느낀 사람의 몫이지, 느낌을 자연가다와 둘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의 주인공이지. 아무리 좋은 집을 좋은 빌라를 산골짜기에 지어 있어도 거기에 수용할 만한 한 모습의 어떤 도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그것이 되지 않고는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게 집착해가지고, 그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영구적인 거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왜? 집착과 욕식 때문에 도리어 자유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그 공간 안에 같이 묶어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자꾸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결국 못 살고는 하산하고 내려온다. 마찬가지 산간의 밝은 달은 이득지 위성이라, 바람이 스칠 적에 야 이 맑은 바람이다 이렇게 기로써 이건 내 몫이야 하고 특지 그것을 얻는다 이 말이야. 갈지자는 여기에서 청풍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니까 내 귀에 청풍이다라고 얻으면은 위성, 바로 그것이 나의 소리가 돼버리고, 마찬가지죠. 좋은 눈이 펄펄 날아가지고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 자기가 눈이 돼가지고 뚝뚝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송이 눈을 봐도 뭐 고향 눈일 때.
펄펄 날라오는 눈송이 고향을 그려본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뭐 서울이 고향인 것도 많지만 포항성은 고향이 대구 아니에요. 예. 객지에서 30년 후에 고향을 떠나서 보는 눈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눈하고 할머니 부모 모시고 또 친구들하고 보는 눈하고 30년 뒤에 객지에서 보는 눈하고 예. 그때 눈하고 지금 눈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다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눈은 똑같은 눈 아니에요. 그 눈이 날려옴으로 해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그때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눈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눈 역시 어머님의 모습이고 친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교를 알면은 사물하고 나하고 항상 둘이 아닌 차원으로 그렇게 엮어갔을 적에 업장도 녹아지고 사람과 애중관계도 다 끊어지고 자꾸 선악 시비 그 어떤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걸려들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해탈이 인여 자유스러워진다.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고 깨달음의 모습이라. 강산의 맑은 바람은 키로 들어서 내 소리로 만들 수가 있고 모구지 성색이라 눈으로 밝은 달을 봐가지고 그 달을 머무를 웃자 내 눈에 머물렀을 적에 바로 나의 청정한 명월의 색깔이 내 몫이 된다. 다들 달이 좋고 청풍이 좋지만 저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와 가까이 이렇게 도로 연결시켜주는 소동파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문호의 도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배우지 않는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고 수용을 모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만 꽤 법문을 듣고 많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취지 무금이요 용지 불가리라 취하면은 내 걸로 만들려고 그것을 가져도 무금 그 많은 사람이 없어. 청풍 내 거다고 하는데 하지 말한 사람이 누가 있고 명월이 내 것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한 사람이 누가 있냐 취지요. 응? 동전 한 번 없어도 다 내 것 같다는 거. 그러니 물 한 방울 풀잎 나무 하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무절제하게 개발이니 뭐니 해가지고 물을 탁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뭐 하는 것은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는 것도 촉진제가 되지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만큼 청정한 모습을 파괴시킨다는 어떤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큰 깨달음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 불가리라 그걸 명월과 청품을 다 내 것으로 사용해도 불갈 다 하지러하지 않아요. 청풍 시를 지는다든가 명월 시를 지는다든가 종일 청풍명을 얘기를 해도 청풍명월이 싫다고 안 그런다. 저런 선시를 통해서 우리 주인공 우리 몫이 내 자신이 주인공이란 걸 깨닫고 그걸 실천해 했을 적에 바로 도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원륭한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차별의 모습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석굴암 아침에 예불으로 들어가면 금광역사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해. 신강이 불매하야 망고희라. 당신 마음 제대로 밝히고 부처님 절하러 들어오요. 신강이 불매하야 망고희라. 싱그러운 광명이 귀신신자가 아니야 이런 데는 싱그러운 광명이 매하지 않아서 어둡지 않아서 망고쉬라 예나 지금이나 항상 내 마음은 태양같이 둥글고 반짝거리고 있어. 입차물랜된 막존지하라 이 감실에 들어오려면 몸도 마음도 지식도 다 잊어버려라. 오직 법당에 계신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 되라. 좋지 못한 무슨 찌꺼기 같은 거 다 내버리란 말이야. 내버리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비어서 청정하게 살게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감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욕계 육천을 거느리는 재석천왕이 떡 쳐다보고 우쪽에는 새끼 18천 임금노산 범천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좌쪽에는 우쪽에는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보현보살이 미소를 짓고 있고 또 저런 저 부처님을 향해서는 우쪽에는 지혜를 상징한 문수보살이 그렇게 있고 그 부처님의 제자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10대 제자들이 전부 거기에는 또 샌달도 신 제자들도 있던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2500년에 샌달이 있었어요. 인도에 그 저 고향하는 샌달 신는 스님들도 있고 그 부처님 뒤에 보면은 광명을 부처님의 광명을 표시한 광배 뒤에는 십인면 관세음보살이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 전부 내 모습에 본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온만한 진리가 그 석굴암 안에 부처님하고 10대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갖춰져 있고 우리를 이루고 다니게 하는 진여의 알맹어리, 알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그 후에 또 감실에는 10명의 보살이 유마거사는 이불을 덮어쓰고 몸이 아파가지고 중생의 병을 혼자 다 앓으려고 하니까 열병, 냉병 뭐 거기에 시달리는 유마거사가 이불을 덮어쓴 감실에 계신 분도 있고 그 천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요즘 야구 저 일본의 야구 도움구장 같이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그 웃을든 말든 미소 짓고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게 진리 그 자체예요. 깨닫지 못하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서 작품으로 한다 하는 것이 신라 불교 깨달은 그런 분들의 어떤 진리하고 솜씨가 아니면 그런 불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석굴암에만 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부처님을 친근했을 적에 보암 사이에 앉아있어도 그 찍힘이 내 몸에 내리에 몸에 확 닿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법은 느낌이고 깨달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느끼고 깨달음이 불교지 그냥 믿고 신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강경 좀 해야지요. 응? 100페이지 시고로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라 하노라. 거기 하지요? 예. 이 금강경의 32분의 구경무합은 끝내 가서는 나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우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은 금강경 반야의 지혜로 파악했을 적에 철저하게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래서 금강경 32분의 구경에는 무하다. 구경에는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진리 차별 모습이 벌어져 나온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그 가운데에 실상의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허한 모습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을 분석을 해도 내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빠지질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를 않아요. 물질인 내 몸은 물에 들어가면 젖어들고 불에 들어가면 물질인 이 몸은 타지만 내 마음은 찾아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이것만 알아도 세상의 모습들에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우리가 헤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그 인욕하신 그런 모습이라든가, 금강경의 가리왕이 부처님 사지를 다 째냈을 적에 도리어 그 가리왕에게 부처님은 불쌍하고 연민한 생각을 내는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리는 실상에 참된 모습이 없다. 그렇지만 참된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하지도 않다. 그래서 무실무호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천만 사람 먹여 살릴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헐떡거려요. 모습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같이 양아치는 하루에 뭐 라면값 돈 천 원만 있으면 먹고 사니까 족하는 거예요. 족하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아이고 내 몸뚱이도 귀찮아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는 미국 대통령 하고 싶으면 전륜성왕 하고 싶고, 전륜성왕 하고 싶으면은 부처님보다도 위대한 사람 되고 싶고, 사람의 욕심의 한계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몸도 잊어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의 고정관념도 털어내버려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안과 밖으로 텅 비워버렸을 적에 참으로 이 세상에 거적거리는 모습은 전부 내 모습이고 비로소 그때 내 소유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욕심을 부리지 않고는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도리어 욕심만 더하고 더 장애만 가져오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부자는 입이 천 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서도 항상 적다라고 헐떡거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 내 한 몸뚱이도 귀찮다라고 한탄을 한다. 그러니까 실이 무실이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것이 실상으로 부자가 아니고, 거지같이 텅 비어 있지만서도 마음으로는 부자보다도 더 넉넉하니까 허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적에 무신무허라 그럽니다.